네, 언론에 나오지 않는 특별한 마감 시황, 10월 31일자,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튜브나 포털 사이트에서 이상로 또는 이상로의 빨간 주식을 검색하시면 저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자, 주식 시장을 선점하는 힘 바로 우리에게 있습니다. 좀더 빠른 정보, 그리고 좀더 정확한 정보로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면서 시장을 조금 선점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급등할 수 있는 재료를 미리 찾는 즐거움, 바로 이상로의 빨간 주식에서 그 즐거움을 느끼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주부터 시간대가 이제 변경되는데요.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한국경제TV 2시 50분에 이상로의 육감 투자가 진행이 되고, 마찬가지 종목 상담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분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신개념 스마트 밴드 서비스가 지금 절찬리에 지금 가입이 되고 있는데, 와우밴드를 꼭 설치를 하셔야 됩니다. 와우밴드를 설치를 하셔야지만 정보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자, 신입생분들에게 파격 할인 이벤트가 진행 중이고, 가입 문의는 요 번호로 연락 주시거나 와우넷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시장을 한번 같이 보실 텐데요. 자, 우선 중국 증시가 오늘 0.35% 하락 마감을 했고, 마찬가지로 니케이 같은 경우 오늘 상승 마감을 했어요. 지금 중국 증시 같은 경우에 3일 연착 지금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꾸준히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데, 그만큼 뭐랄까 이제 조금은 뭔가 이제 지수에 대한 부담을 조금 느끼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넘어가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모습. 이 중국 증시에 대한 방향성이 다시 한번더 방향을 상방으로 조금 돌아주기를 기대를 한번 해보겠고, 니케이는 오늘 뭐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환율이 1164원대를 지금 기록하고 있고요. 이제 간밤에 우리가 조금 눈여겨봐야 되는 키워드들이 몇 가지가 등장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미국의 금리 인하라는 부분이었죠. 미국의 금리 인하. 일단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년에 네 번에 대한 금리 인상이 있었고, 올해는 또세 번에 대한 금리 인하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 자체를 우리가 조금 판단한다면, 지금 금리에 대한 부분 자체는 그런 결국 한 번에 대한 인상을 했던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한 번의 인상. 이런 것들이 뭐랄까 이제 일종의 뭐 본인의 정책이 잘못됐다는 거, FOMC에 대한 정책이 잘못됐다는 거랑 마찬가지인 거죠. 왜냐면 뭐네 번의 금리 인상을 해가지고 경제 지표가 안 좋아졌고, 주가가 안 움직였고, 그죠? 이런 부분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금 7월달, 8월달, 10월달 이세 번을 지금 한 거예요. 지금 상당히 가파르게 지금 금리 인하를 지금 진행을 한 겁니다. 자, 잠깐 보시면 지금 미국도 마찬가지로 이제 금리를 결정할 수 있는 날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면 여기 했죠? 그죠? 여기 또 했잖아요. 상당히 뭐 가파르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금리를 이렇게 가파르게 진행하면 또 거기에 대해서 뭐랄까 이제 지금 이 금리에 대한 조정이 실물 경제에 미친 여파가 사실 6개월에서 한 1년 정도에 대한 시간을 갭을 두고 지금 움직인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결국 지금의 금리 인하는 내년을 위한 어느 정도의 워밍업 준비 단계라고 조금 보는 게 맞죠. 왜? 지금 당장 경제 지표가 그렇게 썩 나쁘진 않겠지만, 내년에 대한 부분 자체를 미리 감안을 해서 지금 가파른 금리 인하를 설정을 했다라고 우리는 추정을 할수 있고, 그 부분 자체를 감안한다면 지금 트럼프의 의중도 나타나고 있다. 트럼프는 내년 재선을 앞두고, 재선이 언제입니까? 미국이 내년 10월 달이죠. 이 재선을 앞두고 지금 금리 인하가 나타나고 있는 과정이다. 그렇게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시장을 잠깐 말씀드렸는데, 아차, 요걸 안 했구나. 자, 이상로 빨간 주식 카카오 플러스 친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만든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적은데요. 요것도 많이 즐겨 찾기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꼭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거, 처음부터 얘기를 했었어야 했는데 제가 깜빡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금리 인하라는 부분, 이 부분이 상당히 크다, 영향력이. 근데 우리나라에 그런 금리 인하를 했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에는 긍정적으로 봐야 되느냐, 아니면 부정적으로 봐야 되느냐,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죠. 일단 이런 것들 이제 긍정적으로 봐야 되죠. 긍정적으로. 지금 어제 같은 경우에는 브라질이 또 금리 인하를 했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전 세계적으로 지금 금리 인하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다. 양적 완화. 그리고 금리 인하는 뭐예요? 금리는 이자라고 했죠. 이자. 이런 것들을 조절하는 것은 결국에는 만약에 우리나라가 있어요. 우리나라가 있고 여기 미국입니다.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이제 거래를 하는데 환율이 1200원이야. 지금 1200원. 네. 그러니까 1달러에 1200원이다. 그러면 우리는 이 1200원이 1달러에 1200원이면 국가 1달러에 만약 1000원이다. 1000원이다. 그럼 1200원이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미국에서 만약에 뭐 500달러에 팔렸어요. 500달러에. 그러니까 여기에 돈이 얼마입니까? 500달러면 돈을 한번 계산해 보자고. 500달러 곱하기 1200. 그러면 60만 원이죠. 60만 원. 그죠? 근데 이제 1달러가 1000원이다. 1000원이다. 1달러. 1000원이면 60도 똑같이 500달러. 50만 원이에요. 50만 원. 그럼 지금 같은 미국에서 500달러로 팔았을 때, 이때에는 돈을 우리나라 돈으로 60만 원을 벌수 있고, 원화 약세 기조 때, 오히려 원화 강세 기조 때는 미국에서 500달러 팔면 50만 원만 벌수 있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수출하는 입장에서는 이게 훨씬 더 좋겠다. 그죠? 마찬가지로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미국에 대한 물건을 수입한다 생각해 보세요. 물건을. 요거를 거꾸로 하면 되죠. 미국에 500달러짜리 물건을 사야 되는데, 우리 환율이 1000원이다. 1달러에 1000원이다. 그럼 얼마에? 50만 원만 내면 되죠. 1200원이다. 그럼 얼마를 내야 됩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60만 원을 내야 됩니다. 이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계속적으로 원화 약세 기조를 만들려고 하는 거거든요. 원화 약세 기조를. 원화가 약해야지만, 본인들의 나라 돈이 약해야지만 무역을 할때 유리하니까 본인들이 들고 갈수 있는 돈이 많아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일본이 지금 130엔, 110엔, 110엔 정도 나타나는데 그것은 결국 일본이 상당히 유리한 부분을 선점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양적 완화도 했고 초저금리도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일본은 은행에 돈을 맡기면 거의 이자가 없습니다. 무이자예요, 거의. 그런 개념이 그냥 거치만 해놓는 겁니다. 그런 개념이라는 거죠. 그런 부분 자체를 감안한다면 지금은 이런 금리 인하가 전 세계적으로 지금 나타나면서 수출에 대해서 상당 부분 다들 중점을 좀 두려고 한다. 수출에 중점을 둔다는 것은 내수가 그만큼 부진할 수 있다는 얘기고, 그리고 그 수출로서 뭔가를 풀어나가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돈에 대해서 이자를 낮추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 돈들이 은행의 거치가 되는 개념이 아니고 뭔가에 대한 투자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기업에 투자를 하든지 아니면 뭐, 우리가 실물에 투자를 하든지 이런 투자가 가능한 돈인들이 많아진다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고는 돈들에 대한 재투자가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주식시장에서도 이런 금리나는 호재로 받아들일 수 있고, 이번에 이제 금리나를 함으로써 차라리 이제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완화됐다고 봐야 돼요. 이 외국인의 입장에서는 돈이 있으면 규모가 상당히 크죠. 그러면 거기에서 환율이 갑작스럽게 엄청나게 변한다. 그걸 싫어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외국인들이 투자하는 입장에서 금리가 또 방향성을 가지지 못하고 올랐다 빠졌다 올랐다 빠졌다 이러는 것도 싫어합니다. 예상되는 것들을 좋아해요. 방향성을 가지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런 방향성을 가지게 지금 현재는 만들어 놨다는 거죠. 큰 변화성 없이 아
전 세계적인 분위기는 이런 식으로 올라가겠구나. 그런 부분 자체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런 불확실성이 사라졌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그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잠깐만, 미국 증시 잠깐 한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요건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인데요. 고가 권역으로 올라가 난 다음에, 자, 어때요? 여기에 갭을 이제 딱 메꿔버리는, 갭을 메꾸는 그런 움직임이 드러났고, 마찬가지로 지금 다우 증시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움직였습니까? 앞에서 이루어졌던 요 갭을 메꾸는 과정이었다. 그죠? 자, 나스닥도 볼까요? 나스닥도 앞에 드러났던 요 갭을 지금 현재 메꾸는 부분이었습니다. 자, 이 갭을 메꾼다는 것은 상당한 의미를 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갭들을 메꿨기 때문에 좀 더 추가적인 상승 자체를 나타내 줄 수 있다. 그렇게 판단할 수 있거든요. 지금 고가가 어떻게 보면 닫혀져 있다고 볼 수 있지만 하단에 있는 갭을 메꿨기 때문에 좀 더 이제는 이 지지 기반이 더욱더 단단해진다는 얘기죠. 왜? 이 갭을 메꿨잖아요. 밟고 올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여기가 지지가 되는구나. 아, 여기가 단단한구나. 여기 위에 아파트 세울 수 있구나. 이 말입니다. 건물 세워도 되겠구나. 확인을 해봤다는 거예요. 물은 땅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본다면 요거는 이제 요런 작은 박스권이 연출될 수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은 미국 증시에는 상방을 지금 노리고 있다라는 말씀까지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하다 보면 항상 계속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을 상당히 많이 쓰는데 고치려고 하는데 잘 안 고쳐지네요. 자, 오늘 외국인 매수의 목적은 국내 증시 방향성.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이 오늘도 외국인들이 이제 돌아서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매수가 조금 들어왔는데 오늘의 외국인 매수가 바로 그런 부분 자체를 의미할 수 있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지금 외국인들이 매수가 딱 들어왔거든요. 그리고 코스닥에서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이런 외국인들의 매수 자체가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자, 오늘도 보시면 여기에 대형주나 전기전 접종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매수가 들어왔고, 그죠? 거기에 서비스, 화학, 뭐, 의약품, 이런 식으로 조금 매수가 들어왔는데, 지금 이런 외국인들도 지수를 이제는 조금 더 지켜주기 위한 그런 움직임을 나타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런 지수를 잠깐 보시면, 제가 어제 가족분들한테는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 상단에 대한 지금 저항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그죠? 하방 자체에서도 이 자리 자체가 이제 넘어갈 수 있는 흐름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이런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완화됐고 작년에 있었던 안 좋았던 뭐 금리 인상이라든지 아니면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부분 자체가 지금 오히려 그런 불확실성이 완화가 되고 소멸이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상대적인 부분에서 보더라도 여기서부터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보는 부분이고요. 거기서 좀 더 강한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자, 코스닥도 잠깐 보시면 사실 이 코스닥이 650포인트 자리, 그러니까 뭐 요 정도 자리가 될 수 있겠죠. 이런 자리 자체가 저항 구간이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이제 스물스물 하면서 자, 여기에 지지가 나왔던 자리를 지금 다시 한번 돌파를 하는 과정이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참고하시면 좀 더 긍정적인 분위기로 바뀔 수 있지 않겠나 라는 말씀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3번 경찰 수소버스 오늘 이낙연 총리가 거기 시승을 하고 거기 행사를 했는데 오늘 수소차가 거기에 따른 상승을 좀 나타냈어요. 상승을 오르는 모습이 나왔고, 자, 잠깐 같이 수소차 관련주들 보겠습니다. 많이 오른 건 아니고요. 뭐 2에서 1%대 이렇게 움직였고 오늘 가장 많이 올랐던 수소차 관련주가 이제 S퓨얼셀 이런 기업들이 10% 정도 올랐는데, 자, 이런 것도 이제 바닥을 지금 현재 다져주는 구간인 거죠. 앞에서 상장되고 자, 주가 한번 뺐다가 43,950원까지 한번 터치를 하고, 그죠? 그 다음에 지금 주가가 뭐 크게 빠지는 모습인데 이 주봉으로 봐서는 이게 저가에서 이거는 이 봉이 상당히 깁니다. 그죠?
이런 것들은 저가에서 거래가 터졌는지 고가에서 거래가 터졌는지 좀 헷갈리거든요. 이런 것도 일봉으로 통해서 보면 됩니다. 일봉 통해서. 자, 이렇게 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도 보면 저가에서 한번 거래가 여기서 한번 돌파에 대한 거래가 터지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자리가 하나의 지점 형성된다면요. 여기에 요 거래량은 뭡니까? 이익실현 물량이 되겠다. 이익실현,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이익실현 물량 이렇게 볼 수 있죠. 요 자리가 중요한 자리가 형성돼서 지지를 밟고 다시 또 저항이 지금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 고른 자리가 지금 2만 얼마면 2만 6천 원대 다시 이렇게 쉽게 보면 돼요. 쉽게 눈에 보이는 그대로 보면 됩니다. 지금 요 자리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 하단에서 과매도관에서 이제 움직이는 과정이죠. 거래량 없이 이렇게 빠지면서 여기 이 상승은 뭐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 급락 후에 첫 양봉이 형성되는 부분이거든요. 요거를 일봉으로 다시 돌려가지고 보면 여기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주가가 이런 식으로 이제 빠지죠. 이렇게 여기에 대한 반등 파동이 지금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도 한번 같이 한번 계산 한번 해볼까요? 여기에서 빠지는 자리가 얼마입니까? 이런 자리가 24,250원이 되고요. 그리고 하단에 나오는 자리가 13,300원이죠. 조금 작게 만들어 볼까 이거를. 자, 우연찮게 이렇게 됐네. 자, 24,250원, 13,300원. 자, 그러면 상단은 17,500원. 2100원 맞죠? 17,500원 이런 자리 표시를 해놓고요. 그죠? 그럼 이런 자리까지 반등이 1차적으로 한번 나온다 이 말이죠. 여기에서 반등이 뭐 뚫고 곧장 뚫어 보이네. 뚫고 올라왔고, 그럼 그 위에 자리가 2만원 2만원 자리가 이제 막힐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1차를 뚫고 2차까지 기준점에서 이렇게 이제 또 시그널이 뜨고 이렇게 이제 막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2만원대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저항이죠. 저항. 뚫은 게 아니잖아요. 뚫은 게 아니다. 그러니까 요 앞에서 나왔던 요거는 이익실현 물량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요 자리가.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갇혀져 있는 자리에서 자. 밑에 자리에 대한 지지를 밟고 또다시 여기 또 갇혀져 버렸어요. 그죠? 여기 2차 자리였잖아요. 2차 자리.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일종의 이익실현 물량이 현재 2만원 위에서 현재 나타나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오늘 이 수소차가 왜 올랐는지 뉴스가 다 나오잖아요. 오늘 이것 때문에 올랐다. 다 가르쳐주니까. 그러니까 이 뉴스를 통해 가지고 이익실현 물량이 나설 수 있겠죠. 17일 날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보면 S퓨어셀이 왜 올랐는지 넣었죠. 개발을 뭐 했대요. 연료전지하고 배터리에 대한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개발했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보면 자, 이렇게 지금 저항이 맞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종목군들은 오늘 이게 이익실현 물량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신규적 접근하는 것은 이 자리 2만원 자리가 돌파가 돼줘야지만 가능한 부분입니다. 요거는 이제 갇혀져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요거는 차익 매물이라고 해석을 하는 게 맞겠죠. 요거 이제 가족분들한테 우리가 지금 요런 주가 받는 계산기 교육생들한테 다 나눠드렸는데요. 그걸로 다시 한번 또 해보세요. 요렇게 연습을 꾸준히 하셔야지만 그것이 이제 실력이 됩니다. 객관적인 지표로 볼 수 있는 뭐 그런 부분이라고 했다. 그죠? 그래서 요것도 꼭 설정을 하셔가지고 화살표도 요렇게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그러면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오늘 또 수소차 딴 것들도 올랐는데요. 또 뭐
제그뭘 한번 볼까요? 미코가 최근에 좋았는데 미코 잠깐 보겠습니다. 자, 미코도 지금 일단 앞에서 빠진 부분에 대해서 지금 반등을 조금 올라오고 있는데 여전히 이게 힘이 없어요. 사실 이런 자리에서 지금 계속 갇혀져 있는 모습이 드러나거든요. 쉽게 지금 흐름 자체가 바뀌기는 않습니다. 우리가 이런 뭐랄까요? 수소차 관련 기업들이 분명히 미래에는 상당히 올라갑니다. 주가가 크게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시장 자체에서 이런 수소차는 그러면 실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종목군들은 아니에요. 그럼 뭐로 올라갈 수 있냐? 오로지 기대감을 가지고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런 기대감을 이제 갖다 붙여놔야 된단 말이에요, 계속. 그럼 지금 시장이 어떻습니까? 이런 기대감에 오를 수 있는 것이 한두 타밖에 안 나오죠. 항상 이제 단발적인 상승이 지금 순환매가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지금은 이런 수소차를 짧은 관점 말고 조금 긴 관점으로 지금 봐야지만 성공할 확률이 높아진다, 승률이 높아진다라고 보는 게 훨씬 더 조금 타당하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 여전히 조금 저항이 지금 갇혀져 있는, 앞서 봤던 SPR사에도 저항이 조금 갇혀져 있죠. 지금 미코도 그렇고, 뭐, EM코리아. 그죠? 이런 것들도 지금 여기에 저항이 한번 잡혀 있고, 뭐, GMB코리아 볼까요? 또, 뭐, 유니크. 유니크 이런 것도 지금 바닥에서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저항에 지금 맞고 이게 또 마찬가지 이거 또 밑에 또 저항이 한게 되겠죠. 계속적으로 조금 막혀 있는 단계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자, 4번 화장품 하루도 상승. 자, 광군제 특수가 다가온다 했는데. 자, 제가 말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적어놨는데요. 우리가 이제 어제도 화장품주 그죠? 어제 추천주가 뭐였어요? 어제 추천주가 제이준 코스메틱이었어요. 그런데 그 제이준 코스메틱 이런 종목군들이 오늘 시장에서도 크게 여기 자 급등을 했죠. 자, 제이준 코스메틱 뭐이 종목뿐만이 아니라 딴 종목군들도 많이 움직였는데 오늘 거래량이 상당 부분 나왔습니다. 사실 거래량 요거는 이 거래량은 일종의 뭐랄까 이제 매수에 대한 거래량을 볼수 있는 거예요. 오늘 오히려 이거는 매도로 보기 조금 힘들고 지금부터 이 종목은 다른 종목분들하고 조금 다른 흐름이 나타날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바닥을 이제 다졌다는 거예요. 이제 이 종목 바닥을 다지고 여기 이제 주가 반등으로 올라갈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물론 지금 시그널이 떴지만 이거는 단기적인 고점이라는 얘기는 조금 쉬다가 또 가면 되는 거죠. 상관없고 자 여기에서 봐야 되는 게 오늘 아모레퍼시픽을 우리가 어제 딱 말씀드렸던 가격대까지 지금 딱 고기 고자리가 올라왔죠, 지금. 24만 500원이었고, 11만 8천원이었는데. 요 자리가 얼마였어요? 한번 19만 3800원이죠. 그 자리. 자, 어때요? 요 자리까지만 또 다시 한번 딱 올라오면서. 그죠? 여기에 또딱 막히는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요건 그 밑에가 얼마였습니까? 16만 5천원이었어요. 요거는 요렇게 요런 자리에서의 또 지지를 또 보일 수 있다. 요렇게 보시면 돼요. 요렇게 요런 부분으로 참고를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결국에는 지금 주도주라고 하던 이런 아모레퍼시픽이 고가 권역이 닫혔기 때문에 다시 한번더 저가에 대해서 이런 박스권 우리가 여기서 한번더 추가적으로 곧장 상승해 나가는 건 조금 저는 어렵다고 봐요. 오히려 지금 조금 갇히면서 11월 11일까지 조금 더 이런 식으로 이제 옆으로 횡보하다가 다시 한번 튀어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이 형성되지 않을까라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보겠습니다. 5번. 지금 화장품주들이 오늘 하루도 상승했는데, 이 아모레퍼시픽이나 이런 주도주들 같은 경우에 지금 고가가 한번 형성됐기 때문에 개별적인 부분으로 넘어갔다. 그래서 거기에 화장품주들 안에서도 조금 개별적인 움직임 좀더 집중할 필요가 있다. 대신에 11월 11일까지는 광군제 특수가 있기 때문에 쉽게 무너지진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고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시의적인 부분에서 아모레퍼시픽은 단기 고점이 형성됐다. 그걸 좀 더 쉬다가 다시 한번 올라간다 라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5번이 요게 오늘 조금 중요한 내용인데, 삼성전자가 이제 세부 내역을 실적을 공개를 했습니다. 거기 이제 디스플레이 부분 자체가 긍정적으로 좀 발표됐고, 또 모바일 부분 IM이라고 하죠. 무선사업부가 또 긍정적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모바일 관련주들하고 그리고 디스플레이 장비주들이 오늘 상승을 했는데요. 모바일 관련주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인터플렉스나 FPCB 있죠. 뭐 코리아 서킷 이런 종목군들이 오늘 다시 또 반등을 조금 붙였죠. 반등을 붙였고요. 그리고 지금 오늘 디스플레이 장비주들 중 ICD, SFA 이런 업체들이 지금 오늘 반등을 조금 붙였는데, 저는 바닥이 조금 드러난다 보거든요. 바닥이 드러난다 보고, 실질적으로 이제 삼성에서 이제 이런 디스플레이에 대해서 갤럭시 폴드도 그렇고 지금 갤럭시 노트도 그렇고 결국에 디스플레이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갤럭시 폴드 같은 경우에도 그런 이게 딱 접히는 모양이잖아요. 접히는 거기 때문에 이거 한 개 이거 따로따로입니다. 디스플레이가. 그리고 또 화면에 대한 디스플레이 따로 있죠. 그러니까 그게 예전에는 이 휴대폰 한 개를 만들면 기술이 한 개가 그냥 이런 한 짝이었는데 지금 요거 한 개, 요거 한 개, 요 뒷면까지 이렇게 세 가지가 드러나는 거죠. 앞서서 봤던 부분보다 디스플레이 장비주들에 대한 효용성이 좀 더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 자체를 감안하면 지금 이런 디스플레이 관련주들, 장비주들이 모습이 좀 더 바뀔 수 있다. 특히 이제 디스플레이 장비주 중에서도 국산화 디스플레이 장비주, 그러니까 일본과 경쟁 체제에 있는 그런 업체들에 대한 성과가 좀 더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런 업체들이 뭐 SFA나 또는 뭐 지금 아까 봤던 것처럼 ICD나 뭐 SNU나 이런 기업들은 좀 더 우리가 기억을 하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 큰 흐름 안에서도 계속적인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얘기했을 때 뭐였습니까? 반디국시에요. 반디국시.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 반도체 디스플레이 국산화 시스템 반도체. 오늘 시스템 반도체주 또 많이 올랐죠. 그런 종목군들도 기억을 하면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내일장 관심주도 한번 같이 보실 텐데요. 박수 칩니다, 일단. 자, 잘했다. 잘했다. 자, 오늘 SFA 반도체가 오늘 신고가 갔어요. 제가 뭐라 했어요? 무슨 신고가 이거는 이 정도 만들면 간다 했죠. 이 정도 그림 만들면 가는데, 오늘 신고가 갔습니다. 신고가를 갔고. 그림을 그러님 앞에서 이제 꼽았다가 여러 번 실패를 꼽았다가 지금 뽑아내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데 이것도 우리가 그때 봤을 때 뭐라 했어요? 이렇게 이제 주가 만든 계산기에 들어오는 자리라 했죠. 3,455원, 2,100원이었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2,100원 하면 2620, 2930, 그죠? 2940, 30 이래 됐는데 자, 이런 자리 표시해 놓고 보세요. 자, 고가를 이런 식으로. 그죠? 2차 가격을 못 뚫었기 때문에 이 자리를 보이다가 지금 여기 강하게 돌파 나왔으면 뭐라 했습니까? 2차가 강하게 돌파가 나오면 이때부터는 더욱더 크게 올라간다고 했죠. 지금 그 이후로 더 뽑아내는. 지금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지금 요거는 이제 이렇게 우리 월봉상에서 봐야 됩니다. 월봉상에서 보면 마찬가지로 지금 월봉상에서도 이런 자 매직 패턴 안에 지금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거는 시세가 저는 좀 더 강할 거라 봐요. 여기 앞에서 보이는 한 4,000원 정도까지 일단 한번 봐야 됩니다. 4,000원. 이거를 여기서 4,000원대 제대로 뚫어버리면 그 다음에 요번에 오늘 봤던 이제 젠백스처럼 이렇게 식으로 가는 거예요. 젠백스도 여기 여러 번 막혔다가 지금 요번에 뚫으면서 여기서 15,000원대부터 지금 26,000원까지 쉬지 않고 달려버리죠. 이런 식의 그림이 나타날 확률이 높거든요. 지금 이 SFA 반도체도. 그래서 좀 더 추가적인 부분에서 여기 4,000원대를 뚫으면 그 다음에 이제 보이는 자리가 이 정도 자리까지 나옵니다. 그 자리가 이제 한 5,500원, 5,400원 정도까지도 나올 수 있죠. 이런 것들도 감안해서 봐야 된다.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고 자 축하드립니다. 그만큼 강조를 했던 종목분들이 또 이렇게 또 신고가를 가주면 저도 이제 보람을 느끼고 또 보고 계신 분들도 실제로 또 수익이 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저도 기분이 좋습니다.
자, 두 번째 위닉스인데, 위닉스. 내일 이제 미세먼지가 조금 심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위닉스, 뭐 웰크론 이런 미세먼지 관련주들이 주가를 조금씩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지금 웰크론도 지금 모양은 딱 만들어 놨죠, 지금. 그죠? 요것도 이제 빠진 부분에 대해서 지금 반등 나오는데, 요거 한번 계산 한번 같이 해볼까, 우리? 요거 재밌겠는데. 자, 5,790원. 그죠? 빠진 것이 2,445원. 반등이 얼마까지 나올까요? 그냥 3,730원, 3,725원이네. 자, 요 자리까지 일단 반등이 먼저 나오겠다, 그죠? 그 자리에 돌파가 되는지 한번 봐야 되겠죠? 자, 아하. 여기 돌파는 안 됐네요, 그죠? 요 자리에 멈췄고. 돌파를 못했고. 어허, 여기 또, 음봉 안 되죠? 이익실은 물량, 이익실은 물량이었다, 그죠? 그리고 이번에 다시 한번 더 밟고 뽑아내는데, 자, 내일 조금 한번 더 반등을 좀 붙이긴 붙이겠네요. 그 자리가 얼마까지 올라올 수 있느냐? 일단 4,500원인데, 4,510원 너무 멀어 보이죠? 제가 볼 때 너무 멀어 보이고, 요게 지금 또다시 갭으로 한번 붙여서 올렸기 때문에, 이런 거는 다이렉트리까지 뽑아내기 조금 힘들 것 같아요. 그냥 이 정도 부근에서 한번 멈추었다가 빠질 수 있습니다. 보는 자리가 한 4,000에 4,100원 정도, 이런 자리를 조금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단은 조금 제한적일 수 있다. 이게 밑에서 강하지 않아요. 맞죠? 왜냐하면 우리가 항상 양봉을 통해 가지고 1차와 2차 가격을 강하게 돌파를 해줘야지만 그 다음 자리가 넘어가는 건데, 이 양봉에 대한 부분 자체가 지금은 없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위닉스 같은 경우에도, 자, 요것도 마찬가지로 하락에 대한 반등이 지금 이루어졌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지 안 나올지거든요. 지금은 요 자리 27,000원대가 중요한 자리였고, 그 자리를 일단 돌파가 나왔기 때문에 좀 더 약진을 할 수 있다. 근데 지금은 일부 차익을 실현하고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 우리가 봐야 되는 자리다. 리스크 관리를 조금 해줘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고가 권역이네, 고가 권역. 지금 이런 종목군들이 지금 5일선을 타고 올랐어요, 지금. 그만큼 상당히 가파르게 올랐다는 거죠. 그럼 이격도 많이 벌어져 있는 상황이고, 그런 부분도 감안하자. 그래서 이런 거는 지금 자리에 비중을 많이 실으면 안 됩니다. 위닉스 이런 거는 밑에서 잡았던 분들이 지금 여기에서 좀 더 보유하면서 시세를 극대화시키는 자리예요. 그렇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런 하락에 대해서 반등이 이런 식으로 올라왔는 거죠. 주가 반등이 계산이 가능한 거, 이거 어제 했죠. 27,000원 자리. 이 부분이 2차에 대한 자리였어요. 자, 다날, 보령작인데, 다날, 다가오는 날은 다 좋은 날, 다날. 자, 다날이 일단은 하단을 상당히 지켜주고 있습니다. 이 하단을 지키고 지금 올라가는 자리이기 때문에, 닌 너무 저렴하지 않나요? 이것도 충분히 갈 수 있는데요. 너무 시간을 조금 끄는 것 같아요. 이게 뭐 요번에는 좀 달라질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런 휴대폰 결제 관련해서 3분기 실적이 좋아질 거라고 보고, 아직까지 실적 발표 안 했지 싶은데. 자, 그래도 혹시나 모르니까 말 실수하면 안 되니까 그냥 아직 안 했네요. 이런 것들 실적에 대해서 한번 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휴대폰 결제 금액이 늘어났거든요. 늘어났기 때문에 반영이 될 거라고 판단합니다. 자, 보령자. 자, 우리가 그 강아지 구충제가 뭐예요? 펜벤다졸이에요. 펜벤다졸. 펜벤다졸이고. 근데 강아지 구충제 말고 이제 사람에 대한 구충제도 있어요. 우리가 뭐냐면 사람 구충제는 알벤다졸이에요. 알벤다졸. 보령 알벤다졸이 있죠. 보령제약이 생산하는데, 요게 이제 그에 따른 이슈로 지금 반등이 좀 나오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 업체가 임상에 대한, 그 부분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회사를 통해가지고. 그런 것들이 지금 월봉상에서 조금 매집에 대한 부분이 이루어졌고, 요거는 우리가 교육 받으신 분들 조금 아실 거예요. 왜 이 차트가 중요한지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매집봉 자리가 있고, 지지봉이라고 하죠. 그리고 위에 트리거가 나오는데, 그런 자리에서 지금 추가적인 상승이 저는 가능하다고 봐요. 그래서 이런 보령제약도 월봉에 대한 추세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시세가 꽤 나올 수 있거든요. 지금 그 이런 것들도 좀 참고를 하자라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이제 종목군들도 함께 마무리해서 다 같이 보셨는데요. 참 이게 우리가 항상 이제 말일이 되면 저도 이제 기분이 조금 뭐 항상 뭐랄까요 이제 뭐 한 달을 좀 정리하는 느낌도 들고 좀 뭔가 이제 확 풀리는 느낌도 좀 듭니다. 이게 사실 시작과 끝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우리 같은 직업상 이런 한 달에 대한 정리, 그리고 제가 오늘 저희 가족분들한테도 이렇게 이제 한 달 동안 운영 보고서 형식으로 그렇게 이제 문자 어떻게 이제 우리가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다, 한 달 동안 했던 운영을 했던 것이, 추천했던 것이, 그걸 한번 보여드렸었는데요. 이렇게 이제 이렇게 하면 너무 볼품 없으니까 제가 조금은 지금 빨리 한 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뭐 이걸 집어넣으면 되는 거니까요. 이렇게 이제 해서 뭐 여기 이제 한 달 동안에 우리 문자 한 것들 내용인데 하루에 한 종목을 이렇게 이제 추천을 해서 우리 진행을 해갖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좀 중간에 틀린 것도 많았어요. 사실 이 완전 뭐 여기서 이 손절가 터치를 한 것들이에요. 손절가를 항상 이 정도로 딱 정형화되도록 제가 시스템적으로 딱 잡아서 보내드립니다. 그럼 지금 이런 자리에서 지금 손절이 상당 부분 나왔죠. 21일, 24일까지 하여튼 공개방송을 많이 하면 안 돼. 공개방송 많이 해버리니까 제가 또 신경 쓸 게 너무 많다 보니 이게 잘 안 됐는데요. 뭐 좋은 성과도 있었고 또 나쁜 성과도 있었고 또 진행 중인 것도 있고 했는데 이렇게 이제 종목을 밝힐 수는 없죠. 왜냐면 우리 가족분들이 보유하고 계신 것도 있고요. 대신에 뭐 젠백 이런 3차를 터치했기 때문에 많이 올라왔죠. 아까 뭐 채팅창 보니까 아까 들고 계신 분들 계시던데 이런 거는 시세를 좀 더 낼 수 있죠. 최소 우리 3만 원을 한번 터치를 하겠죠. 자, 위닉스나 뭐 이런 것도 밑에서 이제 잡으면 마음이 편한 거죠. 뭐 ENF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제가 이제 딱 브리핑을 해서 같이 우리가 보고 했는 것이 주식이라는 것을 뭐랄까 이제 조금은 물론 형태 자체가 뭐 근사하게 막 이렇게 휘황찬란하게 금장칠해가지고 막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보다는 이제 내실이 이제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거고 뭔가를 조금 한 달을 좀 정리한다는 생각을 이렇게 하고 나면 좀 들잖아요, 그죠? 여러분들도 조금 이런 식으로 이제 조금 체계화되고 조금 객관적인 부분으로 뭔가가 이제 진행이 좀 되면. 그런 것들이 이제 주식이 투자가 아닌 투자뿐만이 아니라 주식 사업으로서 생각을 좀 하실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예전처럼 이제 우리가 그냥 단무지로 막 뭐 가나 그냥 무작정 막 이래 들고 있다가 그런 시대는 아니거든요. 지금 시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속적으로 지금 횡보성 장세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개별주가 움직이는 거고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종목군들이 보면 상승을 팍 해서 여러 번 상승을 해서 올라가는 종목보다는 한두 번 상승하고 또 쳐져버리고 한두 번 상승 쳐져버리고 이런 종목도 훨씬 많아요. 이럴 땐 좀 방망이를 조금 짧게 잡고 가져가셔야 되는 거고요. 제가 이런 것들 지금 10월 달의 분위기를 봤을 때 11월 달도 이런 테마성에 대한 분위기가 크게 좀 나타날 수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이게 항상 뭐 한 달, 한 달 이렇게 끝날 때마다 뭐 저도 이제 늑두리가 될 수도 있고 주저리 주저리 뭐 말이 나오는데 뭐 오늘은 여러분들도 조금 정리를 하면서 그렇게 하루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10월 한 달도 너무 고생 많으셨고 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사실 주식만큼 힘든 직업도 없습니다. 우리가 감정도 상할 수 있는 직업이고 또 머리도 엄청나게 많이 써야 되는 직업이잖아요. 그렇다고 머리를 많이 쓴다고 해서 답이 나오는 것도 또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명확한 답이 없다는 것이 더욱더 힘든 직업이 바로 주식인 거예요. 딴 거는 뭔가 명확한 답이 있는 거지만 우리 1 더하기 1은 얼마입니까? 2 이런 식으로 답이 나오지만 주식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오늘 안 올라가도 내일 또 올라갈 수 있는 거고
내일 안 올라가더라도 모레 올라갈 수 있는 거고. 대신에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근사값을 최대한 확률 높은 근사값을 서로가 이제 같이 찾아 나가는 과정이거든요. 거기에 이제 객관적인 지표들이 등장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오늘은 좀더 여러분들이 홀가분한 마음으로 조금 머리를 식히시고 한 달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고 다음 달도 우리 또 으쌰으쌰 해가지고 잘 해보자고요. 아시겠죠? 자, 하나 둘 셋 하면 같이 한번 파이팅 한번 외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